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 드디어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와!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앞으로는 저희가 보답하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키움증권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미주알 고주알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동안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바로 그 ETF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아크엑스 드디어 오늘부터 거래입니다. 자, 드디어 그 우주항공 관련한 아크인베스트먼트의 ETF가 오늘 상장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편입될 종목들도 공개가 됐죠. 네,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어떤 ETF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액티브 펀드입니다. 아주 적절하게 우리 캐시우드님이 적극적으로 운영할 펀드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운용 보수는 0.75%로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쵸. 보통 0.5 정도 하는데 아,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어쨌거나 평균에 비하면 약간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리 얘기했지만 편입 종목수는 한 40개 정도에서 55개 정도로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좀 이따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39개가 들어와 있고요. 근데 우주 개발, 우주선, 인공위성 개발, 우주항공 산업들 통해서 받는 뭐 인터넷 관련 기업들, 통신 관련 기업들, GPS 관련 기업들, 그다음에 저번에 교수님 얘기했지만 농업 관련 기업들까지 다 편입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우주 관련이 뭐가 있을까 싶은 편입이 되다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관련 종목이 들어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아마 되게 많이 기대가 크실 것 같은데 사실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캐시우드님의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월가에서 상당히 조금 최근에 캐시우드님이 좀 어렵습니다. 주식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캐시우드님이 좋아하는 종목들 대부분 다 성장주 플러스 그쵸. 소형주인데 네. 이게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월가에서 분위기 뭐냐면 캐시우 누님이 만약에 ARKX로 다시 한번 좀 나서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ARKX가 이런 바탕으로 해서 오늘부터 거래가 된다라고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크인베스트먼트 ETF는 대부분 운용 보수가 사실 낮은 편은 아니에요. 네, 0.75에서 한 0.79로 형성이 되어 있고 좀 궁금한 게 그 캐시우드 분이 누님이신가요? 65살입니다. 아, 나이 많으시네요. 네, 네. 저한테 아니 교수님 우리 나이로 형님을 모시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는 유명하고 네, 저희도 유명하거나 다 형님 급여를 많이 받으시고 아, 저희가 네. 형님을 모시기 때문에 근데 아, 그런 의미군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한 4, 5년 같이 했는데 형님 누님이 만나 동생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보다 못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예, 제가 또 괜한 네,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자, 아크엑스 우주 관련된 ETF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주 이렇게 또 질문을 하고 싶은데 자, 그 어떤 종목들이 네. 포함되어 있는지 탑10 종목인데 탑10 교수님 이거 혹시 아는 종목이 있습니까? 여기? 보잉 보잉은 저도 알지만 전 조금 아는 것도 있죠. 네. 예, 예. 다만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있죠. 트림블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그 GPS 같은 이용해서 측량도 하고 이게 건축에도 들어가고 이제 네. 기본 통신에 관련된 그런 거 기반이 되겠고요. 3D 프린팅은 워낙 3D 프린팅이 필요 아주 우주 개발할 때 필수적이거든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네. 우주 영화 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뭔가 고장 나면 그래서 3D 프린팅으로 빨리 부품 만들어 보면 쭉쭉쭉 만들어 붙이거든요. 3D 프린팅이 상당히 중요한 거가 들어갔고요. 크레이토스도 대표적인 거 그 방위 산업 업체고요. 엘스 해리스도 당연히 방위 산업 로키트 마틴 그런 거 되겠고요. 엘스 해리스는 모든 그 첨단 무기에는 이게 안 들어가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전자 그런 부품 회사가 되겠고요. 京东닷컴도 들어가고요. 이게 알리바바도 들어가고 본부장님 좋아하시는 엔비디아도 다 20위권에 다 들어가고. 오, 그러네. 11위 엔비디아. 네. 코마츠는 대표적인 일본의 로봇 업체거든요. 일본의 공작기계 뭐 코마츠가 그런 거로 알고 있고요. 럭키드 마틴은 다 아시는 거가 되겠고요. 이리디움은 이제 그 위성통신 회사잖아요. 그 되겠고요. 텔슬라 이것도 아마 그 불란성과 스페인 쪽에 이것도 군수회사입니다. 보잉 이런 거 다 아실 것 같은데요. 핵심은 뭐냐면 우주라고 해서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냥 우주 발산하고 우주선 발사하고 런칭 시스템하고 그런 회사뿐만 아니라 우주가 그런 우주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 그걸 가능케 하는 필요한 기술로 들어가고요. 또 하나 들어가는 거가 그런 거를 위해서 도움이 받는 기업이에요. 도움이 받는 것들. 여기에 도움이 받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주 산업이 잘 됐을 때 도움을 받지 않는 산업이라는 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인터넷도 들어가고 거기 보면 농업도 들어가고요. 유틸리티도 다 들어가거든요. 광범위한데 이 중에 이번에 39개인가를 이번에 먼저 발표했죠. 지금 보유 중인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실리게 될 편입될 종목들을 탑10뿐만 아니라 그 아래 종목들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업들도 꽤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주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한 기술들에 관련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어서 여기 보니까 14위에는 아마존도 있어요. 아마존까지는 아마존에서 우주 가서 뭐 시키나요? 아마존이 저기 그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나요? 그, 아, 뭐 하죠, 참. 아마존도 우주 사업 하지 않나요? 그,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저 생각나는데. 예, 그 저희가 그걸 하잖아요. 거기도 네. 모르겠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만 예, 근데 예, 어쨌든 합니다. 말씀하신 거 하고 그럼 디어도 들어와 있어요. 농기계를 네. 아, 농기계는 네. 워낙 그런 우주선에서 위에서 쓰는 이제 농사지는 아,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가 우주에 그 위에서 쓰는 걸로 개발하는 걸로 또 알려져 있었어요, 워낙에.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아, 누구나 다 그 예상했던 버진 갤럭터가 20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갤럭터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구글도 들어와 있고 알파벳. 네. 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알리바바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말 폭넓게 종목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는 조금 이해 안 가는 게 있는데 넷플릭스는 왜 들어와 있을까요? 아, 그게 왜냐하면 네. 그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네. 그 스트리밍 할 수 있잖아요. 아, 우주의 인공위성. 상황을 실시간으로 그래서 보면 요새 말이 만들었던 거 CBS 있죠? 네. 이런 것도 우주 산업에 관련된 기업으로 많이 포함됩니다. 아까 말씀드렸건 갑자기 기억난데 그 블루 오리진. 아, 맞아요. 블루 오리진. 네. 그 있잖아요. 우주 영화 만들잖아요. 네, 만들죠. 그 톰 크루즈가 주인공인 그 테슬라가 만든 그 스페이스X 타고서 가는 그 영화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거 넷플릭스에서 혹시 독점 생중계하고 뭐 독점 공개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저희가 너무 소설을 쓰나요? 아니 근데 어쨌거나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냥 뭐 우주로 여행 간다든지 네. 뭔가 개발하는 데 탐사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정말 폭넓은 기업들이 맞아요.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상상 못했던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심지어 대만 반도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쓰이겠죠. 쓰이다 보니까 이런 거 들어가고 네. 자이언트스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알리바바도 있고 가면도 네. 있고. 일단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종목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네. 상당히 폭넓게 들어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진짜 오늘부터 거래가 되면 얼마나 오늘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주식이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네. 가볍진 않을 것 같아요. 보시는 뭐 넷플릭스나 구글이나 큰 기업이니까 약간 이제 보통 캐시우드의 네. 예, 평상시 운영했던 약간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관심을 갖는 분이 많은데요. 그냥 우주 항공에 대한 진짜 꿈을 꾸시고 진짜 네. 확신을 갖고 좋아하지 않으면 낭패 볼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시장도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중에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오늘 아마 이 중에 많이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크레이토스가 한 5% 올라갔을 겁니다. 아, 오늘요? 네, 그것 때문에 올라갔고 시간에서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거 하나 올라가 편입됐다 올라갈 일이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요. 제가 알기에는 그 이 ARK의 그 다섯 개 여섯 개 ETF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의 총수가 160여 개일 겁니다. 얼마 안 되네요. 총 보유 종목 수가 160개, 17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올해 많이 녹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에 보면은요, 162개 중에 한 60%는 적자 회사입니다. 40% 흑자 회사인데 작년에 보시면 적자 회사가 더 올라갔어요. 주가가. 네, 그건 왜냐하면 걔네들은 성장성을 보는 거거든요. 지금 단기간에 적자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걸 꿈을 꾸시는 분만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걸 이해하시는 분.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장에서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부분 성장 속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네. 자잘한 것들은.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신 분만 그냥 천천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RKX가 오늘부터 거래가 되는데 이전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이제 우주 관련한 ETF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움직임도 좀 작년 보죠. 4월 12일부터 거래가 된 네. 형님이 있는데요. 딱 쉽죠. UFO입니다. UFO. UFO인데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약간의 이미 ARKX에 대한 주가 흐름만 예상해 보시라고 갖고 온 건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작년도에 훅 빠졌다가 그냥 회복한 정도? 네. 예, 그러니까 거의 재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확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길게 가져갈 만한 또 특히 사실은 우주항공에 대해서 뭔가 좀 지식이 있는 분들 관심이 있는 분들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캐시우드님 했다고 해서 막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좀 단계적으로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이게 딱 보니까요. 거의 회복한 정도 끝났습니다, 주가가.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 ARKX도 이 정도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전에 EKX에 어떤 종목들이 편입될까 편입 뭐 예상되는 종목 막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미리 투자하셨던 네, 분들이 네.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가 늘 이 EKX ETF를 말씀드리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 편입 종목을 개별적으로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이제 우주항공에 대한 그 뷰와 같이 이 돈 누님 이 분과 결을 같이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ETF 쪽으로 함께 하시는 게 네, 훨씬 더 낫죠. 안정적이겠죠. ETF도 성격이 많이 다르고요. 특히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네. 올해요. 수많은 우주 관련 기업들이 스펙으로 이번에 등장할 거예요. 아, 맞아요. 스펙으로. 이미 스펙으로도 지금 7, 8개 주식을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들이 1월에 다 더블 났습니다. 다 더블 났다가 다 제자리 다 왔어요. 지금 딱 보시면. 근데 그중에서 제가 저도 아는 기업이 몇 개 있거든요. 네.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할 겁니다. 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ARKX가 됐건 ETF 중에서는 오히려 안전해서 ITA 이런 것들이 안전할 겁니다. 지금이야.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ETF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좀 알고 하시면 좋겠다. 네, 그냥 그 캐시 누님이다 뭐 하다 하면 솔직히 난 다 물릴 거라고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꿈을 꾸면 돈 생기면 살만하면 넘쳐나죠. 우주 쪽에 관심도 네, 있으시니까. 저는 ITA 같은 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ITA는 저는 뭐 주식 꽤 있어요. 저는 그런 쪽을 확신을 갖고 있어야 사는 거죠. 저는 별로 우주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럼 사시면 안 됩니다. 저도 뭐 우주에는 별로. 네, 사시면 안 돼요. 예, 안 사겠습니다. 네. 그럼 안 사고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 교수님 사시고. 네. 전 있다니까 이미 ITA가 ITA 있어. 네, ARKX 살 마음이 있어요. ITA, UFO, ARKX까지 다 흡사하다고 보면 되는 건가 이렇게? 약간 많이 약간 성향 약간 많이 다릅니다. 종목 지금 탑텐도 네. 보면은 굉장히 좀 달라요. ITA는 기본적으로 그 중후 방대에다가 방위 산업이라는 걸 깔끔하게 깔고 하기 때문에 안정성 있죠. 네. 네. 우주는 먼 훗날이잖아요. 그런데 방위 산업이란 거를 그냥 캐시프로 깔고 가죠. 방위산업의 특징이 뭡니까? 개인한테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돈 떼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부 다 그냥 거브먼트 컨트랙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망할 이유가 별로 없죠. 네, 그중에 UFO도 있고 네. ROKT라는 로켓이라는 것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UFO는 아마 버진 갤럭틱이 들어가서 히트 쳤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ARKX에 보유할 종목, 이제 편입 종목이 공개가 됐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얼마나 이 관련한 기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관련한 ETF의 성향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지 여러분들의 인지 조화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밤 확인해 볼 뉴욕 증시의 체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예상처럼 만약에 97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기업들이 오늘 실적이 좀 있습니다. 바이오엔테크, 백신 개발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팩트셋, 그리고 추이, 애완동물 그 소매용품 업체고요. 그다음에 룰루레몬, PVH가 캘빈클라인 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업체가 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같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7일 동안의 무료 체험 서비스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앱을 다운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 많으신데 이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어문 글로벌 MTS 다운 받으신 다음에요. 들어가시면 왼쪽에 메뉴가 보이는데 거기 쭉 여시면 프리미엄이 보이고요. 프리미엄 네. 안에 저희가 뮤지머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저희를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또 어제 이제 강의를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어제 저희가 또 반상회라는 제목으로 그쵸. 여기서 한 2시간 동안 했는데 뭐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ESG를 가장 재미있게 강의한 사람이 아니냐. 물론 저 칭찬 아닙니다. 네네. 그런 글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 빅토리아 시크릿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교수님은 교수님대로 이해가 너무 쉽게 이제 서로 자기가 잘했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거 네. 보셔야 돼요. 그것도 여도랭크님도 네. 들으셔야죠. 빅토리 치크 때문에 웃고 마시는데 네. 그 생각했던 그게 아닙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면 깜놀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ESG 강의였다.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걸 보시고 나서 ESG에 대한 개념이 잡히면 그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상당히 좀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네. 어젯밤 생방송으로 개최가 됐었던 미국 주식 투자 반상회 영상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실적 발표 예정 기업 가운데서 에버트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할게요. 에버트 레버토리라는데 기업인데 네.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최근에 아시겠지만 그 헬스케어 쪽이 약간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 내려가는데 이건 내려가지 않습니다. 워낙 잘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상위 5% 81점을 보여주는데 아 이게 갑자기 약 이름이 생각나. 우리 과거에 그 열람을 먹었던 약이 뭐였죠? 아스피린? 에드빌이요? 아 타이레놀, 타이레놀. 타이레놀 말고 아니 에드빌. 부 부팜텍? 아니, 부펜?
브루펜. 브루펜. 네, 브루펜 만들었던 브루펜. 아, 무슨 스무고개 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약 이름을 얘기하면 딱 이해가 되니까. 네. 브루펜을 만들었던 그 유명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과거에 아기 때 이제 브루펜 먹었던 분들은 네. 주가 워낙 좋으니까요. 한번 사시는 거 어떨까? 여러분 인지조가 돼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조언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미주미 초이스 서비스홈에서 종목 검색 화면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위주의 고조리 시간 US스탁의 이하영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다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